맛을 잘 뽑는데. 내가 바깥에 좀 많아. 내가 한번 가지고 왔네. 고기 조금 올리고 해서 나는 야채 올리고 있다. 양말이 지는 맛없어. 김은 볶음밥은 지면 맛없어. 살아있어야 돼. 괜찮으시면 제주도랑 한라산 산책 얘기 드릴까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20만 년 전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랑 지각 현상이 있었어요. 그동안 지진인데 지진 보여드릴게요. 화산 폭발이 이제 그 자리에서 산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오늘날의 한라산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주도에도 이제 사람이 와서 살기 시작한데요. 4,300년 전 처음으로 시주 세 분이 오세요. 제주 도씨, 제주 부씨, 제주 양씨 이렇게 세 분이 오시는데 당시에는 이제 석기시대랑 이 세 분이서 이제 동굴에서 생활하셨거든요. 그때 살던 동굴 이름을 삼성혈이라고 해요. 흰털이랑 날치알 섞은 건데 다 드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66만 인구가 살고 계시는데 제주 서귀포시에 18만, 그리고 이제 제주시에 48만, 그래서 도합 66만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도시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령화랑 초산제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근데 제주도만큼은 그 두 문제를 이유하고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가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한 정도는 일반인분들, 연예인분들, 심지어는 이제 중국인분들까지 지금 많이들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드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섞어? 빨리 섞어. 섞어야 맛있어. 섞었어. 옳지? 됐나? 맛있어. 맛있다. 날씨 좋다는 사람 어디라는 거 건너편이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 뭐야? 하트에 보이지만 우리 바람 맡기면 그래서 잠시라도 바라고 조금 맛보자 안 뜨거워 떠나? 안 뜨거워? 안 뜨거운데 왜 이렇게 뜨거워 안 돼? 25년 우리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나이 갈수록 훨씬 넘지 않았나, 저 원래. 훨씬 너무 나오겠네. 얄매가 진짜.